못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졸기 시작하면 그냥 만져주고. 아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쓱 일어나서 가면, 어, 그냥 가네. 뒤도 안 봐요. 예? 뒤도 안 봐요.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얘가. 그죠? 아니, 줄작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보세요. 직항 반응은 안 할 것 같아. 안 하잖아. 안 가잖아. 안 한다니까? 아, 땡기면. 땡기면 가는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어, 처음에는, 어, 뭐지? 다르잖아. 아니, 아니. 어, 어, 꼬리도 치네. 원맨독이네, 완전. 봐봐. 완전 원맨독인데. 이게. 아, 근데 소원아 생각하지 마요. 다 그래요.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어, 형은, 형은 만지지 마세요. 형은. 물렸죠? 네? 물렸죠? 어, 네, 많이 물렸어요. 근데 어, 어머니 물었잖아요. 살이... 아! 아! 짠하니까 엄마는... 왜냐면 어머니는 얘가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두 번 보셨거든요. 면회 오실 때 제가 이제 보여줬어요. 제가 관리하는 강아지인데 너무 착하고 귀엽다. 그때 막 만지고 먹을 것도 주시고 상태 좋은 거를 기억하시다가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해드렸는데 갑자기 얘가 에이, 돌변한 거네요. 이 돌변한 강아지가 그렇게 보기 흔치 않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마지막 부분에 네. 저를 좀 교육시켜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분리불안이나 이런 행동들이 제가 관리할 때도 없었고 관리하기 전에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 제 행동에서 이런 오는 게 아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행동하는데 얘한테는 그게 안 좋은 행동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는 거죠.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그러니까 처음 강아지를 키워보시니까 잘 케어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누나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누군가 일어나야 된다면 지금 작은 형 보호자님이 먼저 데리고 옆으로 간 다음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일어날 때 보호자님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네요. 갑자기 일어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님 일어나보세요.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난다? 일어난다. 우리가 일어나고 그렇지. 한강아 이따 봐. 뭐 했습니까? 오셨어요. 보니까 더 짠해. 근데 영상 아까 보셨죠? 이 남, 그 작은 형 보호자가 움직임과 동시에 바로 좀 달랐죠? 완전 큰 달라요. 형이 완전 움직이셨을 달라요. 때랑 자기가 믿고 따라야 할 보호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딱 저렇게 처음 주인이 생겨본 것 같아요. 처음 주인이 생겨본 것 같고 어떤 애들은요 어? 안 오네? 그럼 난 다른 주인 찾아야지? 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네, 그런 애들 삶을 많죠. 찾아가는 네. 근데 쟤는 그냥 끝까지 어, 누가 보면 바보인 것 같이 끝까지 이제 저 작은 형이 주변에 없다 가까이 없어도 단심해야지. 더 짠하네. 이게 걔든 사람이든 이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잘해 주세요 저한테. 아 순간에 지금 왜? 저한테 잘해 주세요. 저도 물 수 있어요. 아.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옷 색깔 봐요. 맞춘 거 봐요. 더 어둡게. 옷은 저랑 쌤은 연락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밝은색이고 여기는 큰 강아지고 오늘 좀 살았다고 하니까 저렇게 완전 까만 걸로 아주 그냥 위협 주려고 먼저 먹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
그리구나. 너 이제 오늘 끝났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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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샵이구나. 어, 네. 네. 앉으시죠. 얘기 한번 해보죠. 아이고야. 그냥 앉아. 앉아. 옳지. 옳지. 나한테 관심도 없네. 관심. 있어봐, 저게 냄새나 맞잖아. 다른 개들은 냄새를 막 이렇게 맡고 이러는데 쟤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니, 저게 아마 갔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 심장 사상충 투병 중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게 저 멋진 것 같아.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저녁 이후에 이 친구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입양을 하신 걸로. 근데 그게 두 달여 전이라고. 네, 9월 4일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된 거잖아. 보호소에서 들어올 건지 별로 안 된 거잖아. 그냥. 뭐 아직 얼마나 충격도 크고 아직까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림사고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하신 거고. 그 중에도 이제 형님이 주로 이제 물렸고. 우리 저 여자친구분은 안 물리셨어요? 아니요, 제가 뒤에서 이제 목덜미 자꾸 당겨가지고 저만 그 당시에 물리고.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물리지 않는 거죠, 사실. 살. 진짜 처음 물렸던 것 같아요. 첫날. 네, 첫날 딱 물렸어요. 저도 봤는데 상처가 마우스 펀치더라고요. 네. 물고 터는 무는 게 아니라요. 손대지 마. 이런 주준의 마우스 펀치였거든요. 그거는 공격이긴 했으나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여지가 있어요. 팍팍 물고 말아. 쟤는 그 사납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싫다는 거를 확실히 표현은 하는 애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마. 이게 물은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저가 왔을 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누워서 자잖아요. 얘는 뭐 요런 개들은 한 주인밖에 못 담는 개일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주인이 마지막 주인이 되는 개. 상반되잖아요. 짭사리 먹는 거를 손에 드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걔 진짜. 그 뭐 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차역에서 몇 년씩 기다리다가 이제 죽은 개 이야기도 있고 이런 뭐 근데 그런 개들이 이래요. 근데 그게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특발적이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하다가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귀인 같은 사람을 만났고 두 번 다시 이것을 공석으로 놔두지 않으려고. 멋진 개입니다. 아주 멋있는. 예, 낭만이 있는 개와 낭만이 있는 보호자가 만난 거예요. 사실 이게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이 애정 때문에 과도한 애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애정이라기보다 그 애정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불안 때문이에요. 지금 얘의 상태는 아마 머릿속이 절대 헤어지지 말아야지, 절대 헤어지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아야지. 이게 굉장히 자기도 힘들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며칠 갈까요? 며칠이 아니죠. 며칠 갈까? 아니야, 며칠 가는 게 아니야. 어쩌면 평생일 거예요. 단지 그 행동만 하지 않을 뿐. 평생. 그래서 보호자님이 정말 난 너의 옆에 있을 거야를 가르쳐주고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일 이 시간에 올게를 가르쳐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봐. 저녁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 거야. 저녁이 알아요? 저녁 알아요? 모르지. 안 그래도 저녁하고 나서 이제 제가 면회 신청을 해서 갔었어요.
목욕도 좀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싶어서 갔는데 다음 날에 탈출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고 누구도 못 만지게 하고 누구도 못 데려가게 하고 그렇지. 밥도 안 먹고 계속 불쌍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제가 갔다가 오면 그래서 제가 안 가야 되나 내가 가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 있죠. 돌아다니는 개들을 보면 정말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는데요. 그 찾아다니는 개들도 많아요.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가족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바보같이 계속 한 곳을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어요. 흔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헤매는 거야.